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 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English Cooking 스페셜 팀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1편에서 Kitchenware 주방용품하고 또 Kitchen Rules 요리하기 전에 기본 룰하고 또 일반적인 많이 쓰이는 그림으로 동사를 표현해드렸는데요.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2편에 이와 같은 많은 동사들이 요리 동사로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 예문으로 보여드리고 더 자세한 단어들 또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가보실게요. Actions for cooking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자, 처음에 peel.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나나 뭐 메추리알 껍질 벗기는 거 peel off 많이 했죠. peel a bunch of banana 이렇게 쓰고요. rinse. 우리 rinse는 머리를 헤어 rinse로 너무 잘못 오용하고 있는데요. rinse는 헹구다예요. rinse the vegetables. 우리 헤어 rinse가 아니라 헤어 컨디셔너죠. 호텔 같은 가는데 보면 컨디셔너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다음 동사 chop chop chop. 아, 이 동사요. 꼭 알아두세요. 많이 쓰입니다. 저번 시간에 chopping board가 뭐였죠? 도마였잖아요. chop chop chop은 착착착 우리말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착착착 쓰라는 거예요. 써는 거예요. chop chop chop. chop up some broccoli. 그래서 뒤에 나오는 slice하고 좀 다르죠. 네, 이거는 그냥 듬성듬성 척척척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boil, sizzling 쫙쫙, boil 쫙, sizzle 쫙 있는데요. 누리도 있지만 boil some water 끓이는 거죠. 예, 그리고 steam도 우리 쪄서 먹는 거 김이 나니까 steam the vegetables 쓰고요. mash, 우리 mashed potatoes가 있어서 잘 알겠네요. 으깨는 거죠. mashed potatoes in a large bowl. 큰 볼에 그냥 으깨라 이런 얘기 있잖아. Stir the eggs. Stir, stir. 저 이 동산 진짜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요리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stir, stir 많이 썼네요. 요리에서 stir the eggs 뭐 다른 거 할 때. 그와 함께 또 mix도 많이 쓰죠. Mix the lettuce and cucumber.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함께 잘 섞이도록 mix 해주는 거고요. sprinkle, 우리 sprinkler 알지만 물질 쫙 나오듯이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에도 써요. sprinkle some peanut powders. 뭐, 우리 피넛 조각이나 이런 거 고명으로 얹을 때 이렇게 sprinkle some powders.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리고 slice, 우리 치즈에서 a piece of cheese. slice a piece of cheese 하면 알고 slice 치즈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slice는 잘 알죠. 슬라이스 햄, 잘게, 얇게 저미는 거, 썰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put은 놓다도 되고, 넣다, 넣는 거, add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put the slices on her cereal. cereal에, 그, 얇게 저민 거, 썰은 거를 넣어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pour, 많이 쓰죠. 저번에 그림으로 따르는 거 알려드렸죠. pour some milk. pour some wa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 붓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dice. dice 하면은 원래 주사위잖아요. 근데 요리에서는 예, 사각설기, 우리 radish, 무나 dice a carrot 하면 사각설기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 요번에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나오네요. julienne. 뭘까요? 잘게 썰고 채 쏘는 걸 특히 얘기해요. 줄리엔은 바로 프렌치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말에서 나온 요리가 발달됐으니까 줄리엔 나오는데요. 예문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shred. 우리 shred 하면은 찢는 거예요. 잘게 찢는 거. 우리 그래서 양상추 찢는 거잖아요. 양상추는 찢어야지 가위나 칼로 자르면 맛없다고 해요. 손으로 찢는 거 shred입니다. 그리고 mince. 아, 요거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고기를 그런 거 기계에 넣고 믹서에 넣고 찌익 가는 것도 민스고요. 마늘 같은 거를 잘게 다지는 것도 민스입니다.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그리고 시즌. 와, 이거 사계절 시즌도 이 시즌인데요. 어떤 건가요? 양념을 넣거나 양념하다를 시즌입니다. 그래서 시즈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예문으로 갑니다.
줄리엔은 어떻게 예문을 쓸까요? 줄리엔, Korean radish salad. 이러면, 무생채예요. Korean radish salad. 그니까, 무생채를 썰어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무생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줄리엔 동사 기억해 두시면 어디에서 쓰일 때, 좀 고급 영어, 프렌치니까 고급적으로 쓰이는데, 아이들한테는 이 말 안 쓰고, 오히려 shred 더 쓰는 것 같아요. shred lettuce. 잘게 찢어라. lettuce. 양상추를 잘게 씻어, 찢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민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mince 2 pounds of chicken. 고기 2파운드를, 갈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그리고, mince garlic finely. 외국 애들은 가는 걸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garlic, 마늘을 finely, 아주 잘게 다져라. 이런 말입니다. mince. 그리고 season은 어떻게 쓰이나요? season it with salt and pepper. 즉, salt and pepper를 넣고, 양념해라. 이런 말이에요. 간을 맞춰라도 되겠죠? 그래서 season to taste. 맛있게 하기 위해서 seasoning 하라는 거는, 입맛 맞게 간을 맞추어라. 이런 말이에요. 입맛에 맞게 간을 해라. 이럴 때 시즌 씁니다. 어떠신가요? 좀 어렵나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더 보세요. whisk. 저번 첫 번 1편에서 whisk 알려드렸죠. 거품기였잖아요. 이런 거 달걀을 휘저어서 거품을 내라는 뜻이고요. marinate. 이 동사 보셨나요? 양념에 재워두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soak, 물 같은 거나 어떤 거에 담가두는 걸 soak로 했는데요. 양념장에 재워두는 거는 marinate입니다. 그리고 toss, 이 단어가 우리 농구나 배구할 때 toss 그거로도 쓰이지만 요리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재료를 가볍게 뒤섞다. 버무리다에 해당해요. 우리 버무리는 거 참 영어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토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isk it all together. whisk it all together. 다 같이 휘저어서 whisk the egg and milk를 섞어주라는 거지요. 거품 내면서. 자, 그리고 marinate는 어떤 건가요? marinate. Let marinate for 3 hours. 3시간 동안 재워둬라. 우리 양념장에 많이 재워두죠. 그 양념, marinate 하는 양념은 marinade라고 해요. marinade. 재운 때 쓰는 양념. 그래서 marinade에다 put some marinade and marinate for 3 hours.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토스 예를 볼게요. Add oil and toss to coat well. 자, 오일을 첨가하고 그 오일이 잘 골고루 묻도록 버무려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oss to coat는 요 자체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Toss to coat well. 버무려서 잘 묻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제 동사들은 많이 했는데요. 기억해 두실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써먹을 거 써먹고. 테이블 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 매너 꼭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첫째,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저번에 before cooking. 요리하기 전에도 wash your hands. 키친 매너로 알려드렸는데요. 꼭 테이블 매너도 탕 차리기 전에 밥상에 앉기 전에도 요거 꼭 해주셔야죠. 요즘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on't move around, sit down and eat. 아우, 잔소리처럼 들리게 굉장히 많이 하죠. Don't move around, don't play around, don't, 예,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아이들 돌아다니며 먹지 마, 밥 갖고 장난하지 마 하면서 sit down and eat 하고죠. 뒤에 요것도 비슷합니다. Don't play with your food. 애들 깨작거리는 애들 있죠? 이거예요. 깨작거리지 마. Don't play with your food. 이거입니다. 너무 강한가요, 제 말이? 자, 그리고 don't burp at the table. Burp, burp. 소리 위성어죠? 트림이죠. 아, 저 이 트림 나오는 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자연스럽게 밥 테이블을 위해서 하는데요. 외국에는 굉장히 실례죠. Don't burp at the table. 자, 그 다음에 don't talk with your mouth full. 이건 기본 수거처럼 굉장히 말하죠.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입에 밥 넣고 얘기하지 마, 이 말이네요. 자, 그리고 take your empty bowls into the sink. 요거 밥 먹은 후에 빈 그릇 싱크대에 갖다 놔. 요 정도는 해줘야 하겠죠.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저 이거 놓쳐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예, 지금 조금 더 크니까 조금 하는데요. 그렇게 꼭 알려주시고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마요네즈 요리에 관한 것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를 할까 막 이런 거 하고 마요네즈 요리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회 되면 해드리고요. That's all for today. 꼭 구독해서 보시고요. 1, 2편 꼭다 봐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